솔직히 이제 캐릭터 판매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형들아 신경을 안 써. 우리 PG들 수삼이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게임 접는 날이 없어. 꽤나 오래 할게요 우리.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시작하면 존나 오래 하잖아요, 알죠? 그 콜 오브 카우스도 안 접고요 지금 5억 썼어요. 왜요? 뭐 잘못됐습니까? 5억 쓴 게? 오늘도 과금하고 왔어. 이번 달 패키지만 3천만 원 했어. 이거 어떤데? 너 커피 좀 주라. 그럼 사고 와 커피. 어헤! 남자가 말이야 그 과금 좀 할 수 있고 하지? 자 형님들 다른 분들은 다이아를 다 외상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게임합니다. 저는 미수 같은 거 안에 선 입금을 해줘버려. 그냥 자, 선 입금 하나 선 입금 둘 그냥 선 입금 해줘버려. 아예 아니 아무리 빅부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못 참어? 어? 잘못했음? 잘못했음? 어? 잘못했으면 절대 안 해! 죄송합니다. 여자 이겨서 뭐합니까 형들? 솔직히 말해서 져주면 사는 거지. 에? 뭔 말인지 알죠? 뭐 이거 솔직히 뭐 삭제할까봐 내가 뭐 쫄아가지고 내가 뭐 미안하네 뭐 그렇게 사과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봐주는 게 져주는 거야. 형들도 또 그렇게 살아. 어. 야 그나저나 진짜로 탑 형들 아니 반탑 형들 이제 반탑이야 거기가. 아니 성 없는 형들 좀 파이팅 넘치게 합시다. 제발 좀 힘내서. 예? 자 안녕하세요 방송 중입니다 형들. 마스터 디코 왔구나. 그럼 전 여기서 지휘를 할게요. 마스터 디코 고고. 어? 아니 나 지휘할 거야 형. 어 여기서 혼자 지휘해 그러면 거기 민폐 주지 말고. 뭔 소리 하고서 내가 총지인데. 아니야 그거는 너 생각이고. 총지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형이 들어줄 테니까 형이 따라갈게. 형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형! 여기가 월드 디코라고 해 그냥 씨발. 아유 여기 마스터 디코였네. 나 마이크 끄고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어 나오라고 할 때 나와. 어? 자 그럼 총지합니다. 매태! 대다! 대다! 빨리! 매태! 대다! 대다! 빨리! 매태! 와! 대다! 빨리 해야 된다고 형. 지금 3초 정도 늦었잖아. 잘 듣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 살벌하게 해볼라니까 내가. 야 오랜만에 또 지휘하네요 제가. 지휘자님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와도 될까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3분 안에.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뛰어. 네. 좋았어. 오늘 제가 총지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을 제 마스터 디코에다가 전달할 거야.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았는데 오늘 야이의 심장 나오면 내 거다 공짜로. 왜냐 내가 지휘하니까. 맞잖아 이게. 네, 강지로 내가 가져올게요. 자 전체 총 지휘하겠습니다. 욕망 입구 안으로 싹 다 들어갈게요. 지파! 침팡! 잘했어요! 역시 굉장히 나보다 빠르네? 아, 이런 태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10층 지배우 부족만 뽑으면 끝나거든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게 9층 지배우 부족만 있었던 캐릭 자체가 이제는 변화했습니다. 10층 하나 빼고 전부 다 있어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환부 이거 할 때 지배우 조각 25개가 필요하네요. 일단 5개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하나! 야 이거 잘 나온 거냐 하나? 어? 2개! 오! 3개! 잘 나왔어요? 한 방에 뽑아버리면 되잖아 이거. 제발! 제발! 아 좋됐다. 제발 또 나와! 와 진짜 XXX이 뭐냐 이거?
이제 한 발 남았다. 올 집에 한다면 하는 남자, 이게 누구? 빅보스. 자, 봐봐요. 어서 와요. 얼마 들어왔는지 솔직히 몰라요. 신화 오늘 무조건 한 마리 뽑겠습니다. 신화 천. 오늘 확정했다, 씨발아. 괜찮아. 아, 다이 아껴야 돼, 이거 해야 돼. 두 개. 두 개요, 발록의 심장의 신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두 발록의 신이시여. 두 개요, 심장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수영아! 와, 씨, 하나 모자라. 다섯 개 부족해. 재문 좋고. 자, 이거 뽑고 바로 집에 딱 갑니다. 오랜만에 간다. 오랜만에 메모장 컨트롤 간다. 제발. 아씨. 아씨. 한부가 눈앞인데 족 같은 거. 한부가 눈앞인데 지금 어차피 12시에도 안 돼. 다이아 선수 존나 바빠가지고 다이아 못 줘. 아, 그냥 할까? 그냥 깡충으로 형들. 자, 깡충으로 하자. 숫자 1번. 아니다. 하루만 참아라. 숫자 2번. 오케이, 2번. 만장일치 2번. 내일 할게. 와, 진짜 이걸 어떻게 다 뽑았냐, 진짜. 집에요, 이거 진짜. 이 캐릭터가, 형들, 4층 부족도 없는 캐릭이었어. 어? 인정해, 안 해. 솔직히. 4층 부족도 없고, 이거 뭐냐, 지배우 부족은 9층 딱 하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공정위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을 접속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눌러, BIGBOSS122를 친구 추가합니다. 그러면 빅보스 유튜브라고 뜨는데, 1대1 대화창으로 신고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신고하는 방법과 서식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클릭합니다. 하단으로 내려 신고하기를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신청자의 연락처, 주소,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이라고 신고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다가 주식회사 NC소프트를 입력 후 민원 내용 제목에는 카톡에 보내드린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카톡으로 가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 처음에 다운받으셨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 신청번호가 뜨게 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카카오톡으로 붙여넣기를 하시거나 스크린샷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카톡 주세요. 여러분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